새누리당 파주을 유화선 예비후보가 욕설 파문으로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유화선 의원이 4.13 국회의원 선거 공천 여론조사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 새누리당에서 당원에게 부여한 안심번호로 전화를 걸었다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지 않자 욕설을 한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는데요. 2일 파주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녹음 파일에는 유화선 후보가 2월 26일 오후 5시 59분부터 약 7분 동안 여성 당원과 전화 통화를 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 후보는 이날 여성 당원에게 자신을 전 파주시장이라고 소개한 후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고 이 여성 당원은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또 류 후보는 이어서 자신의 파주시장 재직 시절 업적을 소개하자 여성 당원은 어디서 어떻게 그런 평가를 받았느냐라고 물었고 시민들이 그렇게 평가해주고 있다라고 류 후보가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화를 마친 류 후보가 여성 비하 단어가 섞인 욕과 함께 이 더러운 것을 내가 왜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지겹다, 지겨워,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떨어지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한 것이 고스란히 녹음이 됐는데요. 이후 이 여성 당원은 이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유 후보가 전화가 끊어진 줄 알고 폭언을 했겠지만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지 않았다고 이렇게 욕설을 하는 것은 시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라면서 공개 사과와 또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류화선 예비 후보는 지난 1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해명의 글을 내놓았습니다. 류 후보는 이유와 어찌됐든 간에 저의 부덕의 수치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 라면서 변명할 생각은 없다. 다만 이번 선거는 정말 너무 힘들다. 현역 의원은 당원을 속속들이 알고 뛰는데 저같이 도전하는 예비 후보는 이름조차 모르는 당원에게 그것도 050 안심번호로 전화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류 후보는 혼자 하루에 수백 통 전화를 해야 하는 후보자 입장도 그렇지만 전화를 받는 당원의 입장에서도 자기 이름조차 모르는 후보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화가 날 수밖에 없고 또 불쾌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아예 수신 거절을 하는 경우도 있다. 라면서 이런 불공정 게임을 해야 하는 예비 후보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아마도 예비 후보들은 저와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모쪼록 이번 욕설 파문과 함께 류 후보 이번 선거가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당사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